20여 년 전 풋풋했던 소녀는 멋진 두 후배들과 함께 노래를 부르며 잠시 그 시절로 돌아가 봅니다. 수현 씨는 그때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아, 솔직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진 않아요. 아, 저는 지금... 그때는 너무 어려서 활동을 모르고. 해서 뭔지도 모르고 좋은지도 모르고 그냥 항상 연예인이 꿈이었기 때문에 연예인 된 거에 너무 들떠서 처음에 그런 힘든 길이라는 것도 모르고 뛰어들어갔다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사실. 뭐랄까, 좀 즐기질 못했죠, 그때. 그래서 빨리 도망치시고. 그런 마음이 좀 쉽게, 내가 쉽게 얻은 거니까 쉽게 인기를 얻어서 또 쉽게 포기도 할 수 있었는데 지금 하나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숨 차는 거 보세요, 이리. 지현 씨, 나이 들어서 안 돼, 이것도. 그 마이크 잡고 Love for Night 이렇게 하시는데 네. 여기 팔에 그 된 자국 네. 노래하다가 된 자국들이 이렇게 네. 보이는데 막 스피디하게 일을 하다 보면 뭐 불에 튀고 기름도 튀고 진짜 영광의 상 영광의 상처 영광의 상처 저는 부끄럽지 않아요. 그거를 이렇게 보는데 25년이라는 세월이 네. 26년이죠. 네, 그렇게 쫙 지나가는 것 같아요. 네. 네. 아마 이거를 보시는 분들도 그럴 것 같아요. 네. 곱기만 했던 여고생 가수에서 셰프 이재현의 모습까지 거칠고 고단했던 그 세월이 느껴집니다. 지금 행복합니까? 너무 지금 제가 좋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고 그런 지금 발판이 마련돼서 너무 행복하고 또 저를 아직도 사랑하는 그 팬들이 있어요. 아. 팬클럽도 있고 선물? 선물이나 좀 그렇고 그냥 좀 도리를 조금 하고 싶어서 제가 좋은 방송 있으면 이렇게 인사도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 좋아하시겠다. 이게 나오면 사람들이 네. 오 미국 계시다는데 이제 한국 나오시는 거예요? 엄마 나시는 거예요? 막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런 계획은 없어요. 네. 그래서 성공하시고 노래는 노래방 가서 가끔씩 멈추시는 걸로. 선배님 바람만 멈춰다 부르는 걸 한번 보고 싶은데. 이제 앞으로 안 하실 거니까 마지막으로 시킬 때? 그거 다 우리가 너무 좋아했었으니까 세월 가면 잊혀질까 그렇지만 다시 생각날 걸 바람아 멈추어 다오 난 몰라 바람아 멈추어다오 그러면 이제 엉덩이들 오빠. 누구나 한 번에 하는 일이야 Because I'm a Mr. Corey Corey 네, 이거 직접 작사 작곡? 저는 작곡에 이제 자신이 처음에 없었어요. 많이 안 해봤고 그래서 오빠한테 좀 들려주고 창피했었는데 오빠가 들어보고 너무 좋다고 오히려 막 작곡 공부 열심히 배워서 한 사람보다 감이 좋다고 많이 응원해줬어. 저는 이렇게 멜로디가 떠오르거나 이러면은 이제 핸드폰으로 하고 기타 코드 몇 개만으로 맞아요. 하는데 근데 그렇게 해서 명곡이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죠? 근데 그렇게 해서 명곡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죠. 외국에도 그렇고 오히려 그래서 오빠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재미 장난하듯이 이렇게 계속 해보라고 그래서 작곡 곡을 많이 좀 많이 써놨었는데 내 곡은 좀 별론 것 같고 막 자신이 없는 거야. 근데 미스코리아가 잘 됐잖아. 자꾸 좀 자신감이 어려워져. 다른 가수들한테 곡도 보내고 막 아이들한테 보내는데 까였어. 아 본인이 쓴 거를? 왜 뭐라고 그러면서? 자기 이미 녹음이 끝나서 더 이상 쓸 수 없다고. 아 그거는 까인 게 아니죠. 처음에 준다고 할 때는 주세요 고맙습니다 이랬었는데